반도체 노광 공정용 소재인 블랭크 마스크와 펠리크를 개발 진행하고 있는 SN에스텍. 2020년부터 EUV 극자외선 노광 공정용 소재 국산화와 관련된 설비 투자를 진행하며 EUV 소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양산 시점 가시화로 실적 성장세가 기대되는 SN에스텍. 오래 기다린 만큼 성과도 더욱 달콤해질까요? 네, SN에스텍 하면은 이제 그 블랭크 마스크 그게 생각이 납니다. 이 국산화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 자,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기업인지 좀 듣고 싶어요, 정재리 캐스터. 네, SN에스텍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전문 기업인데요. 특히 반도체와 LCD, OLED 노광 공정의 핵심 재료인 이 포토마스크의 원재료 블랭크 마스크를 주력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SN에스텍은 2019년부터 국내와 중화권 반도체 디스플레이 우량 고객사를 확보해서 실적이 눈에 띄게 개선됐는데요. 올해 상반기 블랭크 마스크의 국내 매출액은 373억 원, 수출액은 21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 23%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게 그 반도체 노광 공정에서 회로를 찍는 그 포토마스크, 이렇게 패널처럼 생긴 거 그거더라고요. 네. 네, 그거를 만드는 원재료입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 이제 국산화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좀 더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예. 네, 올해 매출액 1000억 원을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국내와 중국 고객사를 고르게 확보하면서 상반기에 600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구 공장 생산 능력을 늘려서 신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또한 생산 품목 다양화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품 다양화 효과는 2024년 실적부터 반영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내년까지 EUV 블랭크 마스크 양산 준비를 완료하고 또 2024년 제품 양산과 판매에 돌입할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N에스텍 올해 매출액 1000억 원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최민수 PB님, 이제 그 SN에스텍 이거 투자 포인트 좀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뭐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뭐 그 삼성전자에서 이제 내년부터 D램 그 공정에 EUV 공정을 이제 적용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SN에스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토마스크죠. 전체 이제 반도체 전공정에서 전체 비용의 한 40%를 차지하는 포토공정 안에 있는 이제 블랭크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네.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그 나노 회선, 그러니까 반도체 미래 미세선폭이 점점 이제 강화됨에 따라서 이게 이제 펠리클이라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보호막을 좀 씌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ASML의 이제 얼라이언스의 펠리클을 장당 이제 한 4천만 원 정도에 이제 그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할 예정인데 지금 SN에스텍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한 1,500억 원에서 영업이익이 한 126억에서 200억대, 영업이익률이 한 12%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부터 만약에 펠리클이 조금 추가적으로 부여된다고 하면 매출액이 한 500에서 600억대로 조금 이제 매출액이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이 있고 반도체 소부장 업계 이제 평균 상위 영업이익률 20%를 가정한다고 하면 지금 이제 영업이익률은 한 10%에서 12% 정도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 18%까지 이제 상향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 업계에서 좀 업사이드가 크다. 좀 계속적으로 이제 계속 만약에 좀 이렇게 출발을 한다면 가장 높게 올라갈 수 있는 분야가 EUV 분야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SN에스텍은 ASML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협력사로도 등록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시설 투자 공시를 올해 3월에 냈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 올해 말까지 이제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2024년까지 이제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반도체가 다시 업사이클로 돌아간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업사이드를 가지고 있는 EUV 이제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남준 차장님은 이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SN에스텍에 대해서 어떤 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자, 이 SN에스텍을 보면 이제 가장 크게 생각나는 게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네네. 2020년 7월에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해서 현재 2대 주주로 있고요. 그때 당시에 주당 인수 가격이 38,420원. 그래서 8월 달에 이제 주가가 5만 원대를 찍고 현재 이제 2만 원대까지 주가가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가총액이
5천억입니다. 네네. 자, 이번 연도 3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인데 영업이익이 55억이에요. 오. 단순 계산으로 보면 잘 나와서 그냥 50억으로 치자면 1년에 200억 버는 회사가 IT 업종 중에 5천억의 시가총액을 가진다? 오. 상당히 비싸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IT 기업들은 퍼 10배를 넘지 않는 기업이 허다하거든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밸류에이션이 비싼 이유는 이제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있다는 점이 하나고 네. 이들이 하고 있는 이 블랭크 마스크의 어떤 독점적인 지위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블랭크 마스크를 국산화한 회사예요. 네. 현재 당사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너무 작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네, EUV 네. 이런 쪽에 가야 됩니다. 자, EUV나 그 공정이 이제 미사화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예를 들면 7나노 공정에서 블랭크 마스크가 한 7장 필요해요. 근데 3나노 공정으로 가면요. 217장 정도 필요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당사는 지금 계속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EUV 쪽이 지금 대부분 뭐 90% 이상이 일본 업체에 이제 그 제품을 쓰고 있는데요. 네네네. 그래서 국산화 한 3년 전에 일어났죠. 일본 제품의 소재 수출 금지 국내. 그거에 따른 정부와 삼성전자와 당사가 협력을 해서 현재 국산화하고 있는데 아직 안 됐어요. 근데 한 가지 긍정적인 게 뭐냐면 그 이제 EUV 블랭크 마스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에 이제 IBD라는 장비를 하나 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당사가 들여오려고 하고 있어요. 네네. 그 얘기는 이제 곧 상용화가 임박해지지 않았나. 네. 그래서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